그러니 어떻게 결혼해서 삽니까? 네. 강하게 여자들이 더 들어와요. 잘못하면 올해 이제 결혼도 가능한 시기인데요. 네네. 잘못 골라놓으면 나중에 후회할 짓거리를 해요. 앞으로는 이 사람은 여자를 어떤 여자애를 만나냐에 따라서 운명이 거의 좌우돼요. 장민호 씨라고 그 미스터 트롯에 나와서 6위를 한 사람인데, 네. 이 장민호 씨가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머님들한테. 키가 크고 잘생겼고. 잘생겼잖아요. 얼굴이 길쭉하니 네네. 사원형으로. 예. 네. 어떻습니까? 아, 이분은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이분은 아무나 여자들을 못 받아들여요. 그냥 얼렁뚱땅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이분은 보석으로서의 보석. 네. 내가 유튜브에서 몇 번이고 이야기하는 보석들은 자기 관리를 잘한다 그랬죠. 네. 이 사람도 그래요. 이 사주예요. 네. 만일에 결혼을 일찍 했으면요, 헤어질 때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자, 법, 도덕, 질서, 네네. 정도, 이성, 예감, 다 있어요, 다 있어. 근데 요새 여자분들이 어떠세요? 구속하는 거 싫어하죠. 아니, 요즘 여자분들은 네. 자기한테 자기를 공주 대접해준 사람을 좋아해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상담할 때마다 그거 다 웃어요, 맞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기본이 여자는 기본 자체가 공주병이 있는 사람에다가 누구든지. 그런데 요즘 여자들은 특히 그래요. 그리고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러니까 평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폄하한 것도 아니고요. 네. 예. 그리고 나도 그렇게 그런 사람한테 가라고 그래요. 나를 배려해 줄 사람, 공주병까지는 아니어도 그렇죠. 나를 배려해 줄수 있는 남자한테 가거라 그래요. 네. 그거 첫째라죠, 첫째냐요. 그렇죠. 근데 이 민호 씨는 정도에서 어긋나는 것은 배려가 없어요. 그러니 민호 씨가 잘한 건 거죠.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런데다가 뭐 기교를 부린다든가, 네. 뭐 지혜가 있다든가 네.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냥 봐보세요. 그게 이렇게 특별한 기교가 없잖아요. 좀 그런 나름 것 같아요. 성실하게 하잖아요. 예, 네. 그거예요. 보석으로서 값어치를, 나는 보석이 하는 게 자기는 모르지만 그게 풍기는 거예요. 했다겠다 하고, 예? 이제 했다겠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그 노래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분위기 있고 막 그러잖아요. 노래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분은 그게 그 사람들하고는 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가겠지만 내일이 후겠지만 역전 인생 기다려라 난 가난한 남자야. 그런데 이분이 지금, 네. 자, 물이 없어가지고 빚을 내지를 못한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빠졌어요, 지금. 사실은 이제 명예를 중요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물이 없어요, 물이. 지혜가 없다고, 지혜가. 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주가 못 되어 버렸어요. 네. 보석이 불우에 앉아 있으니까. 차분히 하잖아요, 물이 있어야. 예? 네,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물이 있어야 사람이 차분해진다고. 네. 불우에 앉아 있어야 차분하겠어요. 물 위에 앉아 있어야 차분하겠어요. 물이죠. 그러죠. 물은 시원하니까 네. 견딜만 하지 않아요. 자기 몸이 좀 빠져 있더라도, 솔직히. 네. 근데 불우에서는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군다나 보석이에요. 보석이 불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부를 앉아서 차분히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직장에도 못 들어간 거예요. 직장으로 이제 원래는 직장 쪽으로 가야 되는 사주인데 명예를 중요시한 사람이라니까 자기 명예를. 남자들은 명예를 중요시하지 돈을 중요시하지 않잖아요. 남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방금. 성인군자 성인들 그 성인 그러면 사람은 완전히 잘그 성숙된 아나우 남자를 말하지 않아요. 남자고 여자고 예? 그렇죠. 완전히 완벽하게 인격을 갖춘 사람을 성인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라고요. 요새 여자들은 자기들을 떠받들어준 사람을 좋아한다니까. 그런데 이 성인군자는 떠받들어 인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짓거리를 잘안 하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자랑 결혼 안한건 잘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네. 요새 여자들은 자기가 알 만큼 알고, 다 그러기 때문에 남자를 받드는 여자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냥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해요, 요새 여자들은. 네. 근데 이분은 성인 군자 스타일이 옛날에 성인, 옛날 성인. 그러니 어떻게 결혼해서 삽니까? 네. 싫은 사람, 받들어 모셔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안 가는 것은 잘했어요. 근데 이제 운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져. 이 사람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자, 운이 바뀌면 사고방식이 바뀐다고 내가 옛날부터 얘기하잖아요. 자, 겨울에 옷을 두껍게 입고 있다 봄이 되면 다 벗지 않아요. 벗으란 말안 해도. 그거하고 똑같아요. 운이 좋아지면 사고방식이 좋아진다겠죠. 사고방식이 좋아진다면서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자, 올해 들어와서 올해, 자, 물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됐다고 했잖아요, 내가. 올해 경자년. 물이 왕창 들어올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석이 빛이 나는 거예요. 경자 그러면 금생수 해갖고요. 물이 왕창 들어올 때요. 그러니까 이 보석이 빛이 나는 거예요, 올해. 41세 이전에 여름이 왔어요, 여름이. 여름이 왔다고, 여름이. 보석이 안 죽고 살아남는이라고 다행이에요. 근데 41세 때 나무가 들어있어요, 나무가. 나무가 들어왔으면 명예를 얻는다는 뜻이요. 명예, 나무가 불을 일으키니까, 불이 이 사람한테는 명예니까. 언제 이러냐. 나무나 불은 안 좋은데, 올해 경자년이 들어왔어요. 올 세운이 44세에. 경자는 물이 왕창 들어온 거예요. 자, 대운, 신자진 수해갖고, 금이 녹아서 물이 되고, 약간 물이 올해 엄청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뜬 거예요. 그냥 다행이네요. 그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여자들이 선호하는 것도 100%예요. 자, 물은 나무가 먹지요. 나무가 여자예요, 이 사주에서는. 41살부터 대운에서 여자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언제 강하게 들어오냐? 올해 물이 범람하니까 여자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먹고. 활기를 쳐요. 대운에서 여자 들어오고 올해 물 들어와줘서 여자들이 활기를 얻어갖고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올해. 인기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여자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언제까지냐? 자, 봄부터요. 지금 5월 3일까지. 강하게 여자들이 더 들어와요. 자, 사실은요, 여자가요, 여자가 그 안에 계속 들어왔었어요. 31살부터 5년간도 들어왔고요. 41살부터 5년간도 들어왔어요. 왔어요. 지금 올해 44살이잖아요. 여자가 들어왔는데도요, 이분은 치밀한 생각을 해요. 과연 저 여자를 데려다 내가, 에? 정말로 잘해주고, 정말로 잘살수 있을까? 의심을 해보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내 성격상. 자, 이 사람은 여자를 골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네네. 배우자를 골라야 되는 사람. 네. 그럼 어떤 여자랑 결혼하면 좋은가요? 이 사람은 봄에 태어난 태양. 봄에 태어난 태양. 예. 네. 태양하고, 자, 병화거든요. 태양이 병화하고 신금하고 합치면 병신합이 갖고 물로 변해요. 네. 그러면 서로 좋아요, 서로. 아. 꼭 봄에 태어난 태양이 제일 좋아요, 이 사람.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사람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만들어줄 여자. 네. 여자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계속 들어와요, 여자는. 아,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잘못하면 올해 네. 이제 결혼도 가능한 시기인데요. 네네. 잘못 골라놓으면 나중에 후회할 짓거리를 해요. 그러면 언제쯤 결혼하는 게 좋아요? 내가 봤을 때는 네. 45 넘어서요. 아, 근데 45살 넘어서. 이제 그렇게 갈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안 그래도 요즘 결혼 생각이 좀 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가능하다니까요. 네. 근데 아직 여자친구가 없다고 했으니까 올해 사귀어서 내년에 결혼하면 괜찮겠네요. 내년에도 가능하죠, 예. 내년에 결혼하면 좋다고 방금 하셨잖아요. 선생님께서. 아니, 이렇게 얼핏 들어온 여자를 해서 골라야 된다고요. 아. 근데 잘 고르지 않으면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분이 이제 태양, 봄에 태어난 태양이 제일 좋다고 하셨는데, 절대 피해야 될 여자는 뭔가요, 그러면? 피해야 될 여자는요, 네. 촛불로 온 여자. 아, 촛불. 여름에 촛불은 아주 상극이에요, 상극. 아. 보석을 불 속에 집어이어 불거든. 아. 100% 헤어져요. 그리고 여자 사주가 배우자를 바꾸는 사주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 부드러운 여자. 네. 그래야지 강한 여자 만나면 또이 사람은 못 살아요. 아. 이 사람은 법도덕 질서가 확실한 사람이라니까요. 아, 그래서 네. 이 사람 운이 이제 와서 조금 좋아진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사람은 여자를 어떤 여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운명이 거의 좌우돼요. 아, 네, 제가 잘못하면 또 후회할 짓을 한다겠잖아요. 네. 이거 꼭 신중하게 해야 돼요. 아, 어떤 여자를 여자가 만나는, 관건이에요. 여자가 관건. 네. 아무쪼록 또 선생님이 해주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뭐. 아니, 네. 몇번 이야기했잖아요.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고. 네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해요. 합니다. 이분이 꼭 이런 얘기를 듣고 네.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을 잘해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9월 달부터 네. 예약을 받는다고 했더니 지금부터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 가서 예약을 하십시다요.